자,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이 코너 자랑 하나만 딱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랑. 아, 이 코너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소장님 덕분에 1년 동안 가장 조회수가 높은 조회수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갔던 코너로. 아유, 감사합니다.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슈가 너무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유가가 아니죠. 이란과 지금 이제 미국이 드디어 충돌을 한 그런 상황인데 예상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좀 이슈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요거 사태 전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 연말 산타랠리가, 뭐, 이제 연초 랠리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상당했고, 네. 또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도 좋았어요. 전망하는 거나 이렇게 돈의 흐름이나 우선 뭐 풍성했던 것이 20이 돈 풀죠. 200억 유로씩 월. 지금 뭐 적어도 내년 금년 2분기까지 연준도 뭐 한 600억 달러씩 하죠. 거기다가 중국도 그거 했죠. 저 뭡니까? 지준율 인하해가지고 인하도 했죠. 중국 쪽에서 뭐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 정도 되면 한 8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유동성 공급된다 그러고 또 12월 30일 날 살짝 빠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우리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어쨌거나 사인할 거야 해가지고 또 분위기 띄우고 이랬다가 지금 갑자기 이게 나왔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즉흥적이고 뭐 그냥 대단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막강한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그래도 미국 증시는 특히나 1%도 안 빠졌어요. 네, 그게 또 1%도 안 빠지고 특히 또 우리도 그 뉴스를 보고 마이너스 깊이 갔던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심지어 주말 장만 보고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이렇게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하고 우선 기억하실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뒤끝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 뒤끝에서 가장 중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증오예요. 증오까지. 증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때 아주 생생하게 봤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트럼프, 뭐, 오바마, 트럼프 모욕, 오바마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많은 그 대중들이 있고 거기에 트럼프도 초대돼 있는 상황에서 그 흑인 특유의 그 입술 삐죽삐죽거리는 모습과 이렇게 어슥거리는 모습으로 굉장히 트럼프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데. 아마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회장의 그 굳어져가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생긴 게 아, 저 양반 저때 결심했겠구나. 대통령 되겠다. 젊을 때부터 조금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은 있었으나 내 기어이 돼야겠다 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의 정책은 보면은 전부 오바마 뒤집게 모든 오바마 게 정책. 오바마 케어 뒤집었죠. 거기다가 이란 핵 협상, 그나마 오바마가 자랑하는 외교 취적 중에 하나인데 그거 빠져나왔죠. 뭐 TPP 나 안 해 해버렸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자 지난 작년에 유조선도 공격받았고 미군 드론도 격추당하고 그죠? 아람코의 무슨 뭐 예멘 쪽에서 왔는지 이란 쪽에서 왔는지 뭐 드론을 공격을 해갖고 아람코가 정유시설 뭐 파괴되고. 그러면서 한번 공습을 한다 하다가 내가 10분 전에
멈추라 했다. 그렇죠. 뭐 그때, 이런 얘기도 예. 있었고. 사실 그때 별일이 없었던 게 더 신기했어요. 저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했다는 게 또 이게 뒤끝이 있구나라는 시리아에서 저 철분하면서 얼마나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맹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까? 쿠르드족 그렇게 완전 내팽개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수천 명이 지금 공수 여단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갑자기 지분을 그 중동에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슬그머니 중국이 들어가서 이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해상 훈련도 하고 이런 판국에 거기 다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지분을 거기 됐고 탄핵 얘기 쑥 들어가 보게 됐고 그죠. 뭐 이런 식인데 우선 흐름은 이거죠. 8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27일날 12월 27일날 좌우지간 미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고 그죠. 공격 당했고 로켓포가 한 30발 와가지고 우선 사람이 죽었어요. 이 군납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한 명하고 한 명이 죽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군이 F-15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이라크 세 곳, 시리아 두 곳,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했어요. 네. 많이 죽었어요. 네. 뭐 25명도 죽었고 부상자까지 하면 많은데 그렇지만 또 이틀 후에는 시위대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3일 만에 솔레이마니가 죽은 겁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솔레이마니. 네.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고 뭐 대통령이야 저기 로하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두 양반 생긴 게 비슷비슷해서 사진만 봐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수염도 비슷하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죠. 이 그린존이라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봅니다만 굉장히 삼엄한데 이번에 어떻게 그냥 시위대가 대사관까지 들어가서 불도 지르고 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도 조금은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동선이 완전 파악돼가지고 드론 공격으로 결국 솔레이마니도 죽고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도 죽고 차에 타고 있던 7명인가 8명이 다 그대로 한 방에 갔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는 미국 본토에서 드론 조종했다고요? 이건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영화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야, 뭐 이거 국제법 위반 아니냐? 이라크 주권 침해 아니냐? 뭐 미국 의회는 완전히 뭐 따당한 거냐? 대통령은 뭐 이래도 되는 거냐? 뭐 국제법 얘기하면 또 반론은 그럽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테러 저지를 때 국제법 준수하면 저지르냐? 뭐 이런 명분을 쌓긴 쌓았어요.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라크에서 대사관이 침공을 당했는데 바로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트윗의 흐름을 보세요. 어쨌거나 미국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안전하다를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기에서 이란은 빅 프라이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거 워닝 아니다. 경고 아니다. 이거는 threat다. 위협이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러고 나서 딱 사흘 만에 빅 프라이스 큰 대가가 현실화됐어요. 이게 소름 돋죠.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고 뭐 위에 거는 빼고요. 뭐 골프를 쳤네 만에 대사관 피격당하고 할 때 골프 치러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한 50분 머물다 왔네 뭐 이런 얘기고 나 골프 안 쳤거든 뭐 이러고 하는데 그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걸 언급합니다. 앤티 벵가지. 벵가지는 201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바마 때. 네. 오바마 때 오바마는 이제 임기 두 번째 때인데 벵가지 사태. 리비아의 카다피가 몰락하고 나서 이쪽이 수도고 트리폴리고 여기가 리비아의 이제 두 번째 도시인데 2대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영사관에 이 너무 처참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리게 그 하셨구나. 네. 그 당시 이 스티븐스 대사. 대사가 벵가지에 있는 영사에서 영사관에서 업무를 보고 밤늦게 시위대가 아닌 아주 잘 준비된 무장 세력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질식 상태예요. 총을 맞은 게 아니고. 자, 그런 상태로 갔는데 자, 이거 그때 이거 보세요. 수잔 라이스 유엔 대사 무슨 알카이다 세력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촉발된 우발적 사건.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죠. 이게 어떻게 우발적 사건이겠습니까? 미국 언론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 공격.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외교의
실무 책임자니까 국무장관은.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 이게 굉장히 힐러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 대선 때. 네. 벵가지 사태는. 그 벵가지 사태 이거 우리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이 영화에 보면 거의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좀 갑자기 한번, 예, 소름이 끼치네요. 예. 예. 자, 그랬던 벵가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전 여기서 또 트럼프의 오바마 안티 오바마 그 트라우마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바마 때하고는 다를 거야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굳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내 또 끄집어내는 거죠. 언론에서나 딴 데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트위터에 올려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말이죠. 하메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뭐 이슬람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큰 대가를 치를 거야 하는 이 트윗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하메네이가 올린 거 보시면은 트럼프를 대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친구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무슨 뭐 저 책임 있다고 하는데 첫째 you can't do anything.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당신은 무력해.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트럼프 당신이 만약에 로지컬하다면 논리적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 좀 봐야 돼.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죄를 보고 그 죄가 어떻게 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하는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좀 어떻게 공격해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도발하는 거야. 예, 도발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예, 예. 나 좀 어떻게 때려주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이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었죠. 내가 너 갈봐주겠다 하면서 그냥 했던 그런데 제가 말하는 뒤끝의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트위터에서 꼬작꼬작 씹어주든지 기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걸 하는데 솔레이마니가 그렇게까지 도발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레이마니에 대한 트럼프 트위터의 언급은 없었는데 뒤끝 대단하죠.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 그 동선이 다 파악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 BBC, 뉴욕타임스, CNN 이거 알자지라 다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CNN은 특히 이 harsh revenge 아주 혹독한 자 이 혹독한 보복은 로하니 대통령이 말하기를 수년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심해라 이래 된 거죠. 조심해야 됐는데 자 그러고 나서 아 이건 좀 웃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보도되자마자 트위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아. 아무 코멘트 없이 성적이 하나 올렸는데 그렇죠. 저도 바로 들어갔더니 이거 같더라고요. 아, 이거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면 싫어서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저런 거 안 올리고 가만히 이게 뭐야라는 생각 계속 가만히 있었더라면 더 무서웠고 네, 예, 트럼프라는 더 사람이 더 무섭게 예.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 트위터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보니까 이게 있네요.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옛날 트럼프 2011년 때 같아요. 옛날 트럼프의 트럼프 회장 시절에 사업가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다시 또 그거 하려고 재선되려고 브락 오바마는 이란하고 전쟁 시작할 거야 라고 트위터를 올렸던 그럼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도 네.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어마무시한 인파들이 모였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하메네이나 무슨 저 로하니 대통령이나 지금 솔레이마니뿐만 아닌 그 꿀 빨고 있는 네. 이란의 즉 이슬람 혁명 이후 예. 이슬람 혁명 이후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런 정권을 거? 잡아서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네. 동안 누려오는 이 세력들이 은근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그래요. 옛날 팔레비 왕조 때는 팔레비 왕가 내지는 그쪽에 뭐 일부 어느 집권 세력 어느 시대에나 그 집권 세력들이 착취하고 뭐 치부하죠. 근데 그 비용이 제가 봐서는 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란 사람들은 살만했어요. 이란 여성들 이런 것 안 두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 나고 나서부터 이제 전부 두르고 하고
그 기름 펑펑 쏟아지는 나라에 국민들이 지난 11월부터 왜 시위를 했습니까? 연료 보조금 삭감한다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리비아도 네. 이라크도 그 석유 네. 나오고 자원 많다는 거기가 가다피든 후세인이든 뭐 좌우지간 뭐 이런 인간들이 해가지고 해먹는 게 차라리 팔레비 같은 사람 해먹는 게 더 싸게 치였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꿀 빨면서 수십 년을 왔던 이른바 혁명 세력들이 생각해보기에 이 시위가 반정부 시위와 못 살겠다 뭐 이런 어떤 흐름에 트럼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거기에 공공의 적이 생겨서 전부 다 이제 미국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트럼프는 거기다가 뭐 탄핵력이 쑥 들어가게 되어버렸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럿한테 목덜미 서늘하게 만들었죠. 지금 중국, 러시아 쪽에도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제 슬그머니 이제 경고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지금 뭐 말인즉슨 미국도 이란도 자제해라 라고 하지만 제 보기에 푸틴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기름값 좀 올라라. 요새 천연가스 값이 떨어져갖고 난리인데 예?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경고 보세요. 지금 아까 이거는 CNN이 인터뷰까지 합니다. 하미네이 측근인데 군부 만약에 그거 할 거다. 밀리터리 리스폰스는 이 군사적 대응은 미군의 군사기지나 무슨 뭐 군함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지금 케냐 쪽에서도 벌써 뭐 미군이 몇 명 죽었고요. 뭐 에르도안이 또 지금 무슨 뭐 어디로 리비아로 또 군대 끌고 가고 조직이 굉장히 벽두부터 정신이 합니다. 없네요 지금. 그랬더니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만약에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우리 말이야 52군데 52군데의 이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관로 열고 이렇게까지 씁니다. 이 왜 52군데냐? 79년에 카터 때 말이에요.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 기억나십니까? 참 오래된 사건인데. 이건 기억을 못 하겠네요. 제가. 79년에 네, 예. 팔레비 왕조 무너질 때, 호메이니가 이제 그거 할 때, 이슬람 혁명할 때. 자, 그때 이제 팔레비 왕조에 대한 민중들의 그 분노가 워낙 컸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지원했던 미국에 대한 또 반감 이런 것들이 대사관까지 들어가가지고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은 게 52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444일간 이어졌어요. 1년 넘게.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경제도 안 좋고 뭐도 해서 카트가 그 두 명밖에 안 되는 재선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죠. 자, 이걸 또 끄집어냅니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랄까요? 이 묘한 모습이죠. 52군데 갔다가 얼마나 이렇게 한꺼번에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52군데라고 해놓고 나서 관로 열고 저렇게 이거 미국인들한테는 제가 알기로 베트남전만큼이나 트라우마예요. 미국인들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이란 인질 사태는 네.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그런 그걸로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돼서 지금 보니까 이 트위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젯밤까지 한 번 더 해봐라 우리 진짜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간다. 그리고 전혀 주저없이 하는데 말은 또 그래요. 솔레만을 왜 죽였나 하면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만 단편적으로 믿고 이거 다 곧 끝날 거야라고 하기는 그거 합니다. 아마 이란 전면전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이란 은근히 센 나라입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네, 이란이 은근히 네. 센 나라라서 거기를 무슨 옛날에 뭐 탈레반 소탕한다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도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탈레반 소탕도 안 되면서 뭐 그런 상황인데 이란도 만만찮고 저기도 핵 있는 나라예요. 그 예전부터 부시 때부터 악의 축이라 해서 이란, 이라크, 네, 북한 네, 네. 옛날 그 페르시아 대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네. 그 이란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저기서는 진짜 한번 하자고 하면은 이스라엘까지는 금방 쏠 수 있어요. 이스라엘까지는 금방 쏠 수 있는데 핵, 예. 예, 예.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상식적이지 않죠. 저 사람들이, 저 꿀 밟던 사람들이, 꿀 빨아오던 사람들이 평생을 왜 그런 자기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너희들 갈굴 거야, 복수할 거야, 미국은 우리의 적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말로 하고 하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말로만 하다가 너 말밖에 못해라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면 하나 툭툭 건드리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많은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맞긴 맞았잖아요. 맞았죠. 뭔가를 하긴 할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진짜 국지전 양상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하다가 한 번씩 뭔가를 툭툭 치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뭔가를 툭툭 치겠죠. 예. 그리고 네. 어쨌거나 뭐 이라크에만 하더라도 이란 본토에서 전쟁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딴 데 이라크 내에서 무슨 뭐 대리전을 한다. 어쨌거나 뭐 이라크 내에서 미국인들 다 철수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네. 영국도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만만찮은 상황이 앞으로 네. 이제 전개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만 네. 금융시장을 보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이 반응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유가 확인했고요. 예, 그 쭉쭉쭉 이렇게 네,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움직임이 흔들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이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단 차익매물 나오나 보나 하다가 아, 이 정도에 그칠 만한 그런 이슈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거든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울고 싶던 차에 땀 좀 맞았다 정도밖에는 안 보였어요. 좀 맞았다. 주말에. 여기에 강점을 두고 싶고. 예. 그러니 재료에 비해서 1%도 낙폭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럽도 독일만 좀 1% 넘었지 나머지 보면은 다 그럭저럭 우리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게 유럽 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살짝 내린 거예요. 이 정도 과매수 국면에서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도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이 나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조금으로 끝일 것인지 이번에는 한 10% 15% 될 것인지 그래서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월가에서 해바뀌면은 한 10% 내지 네네네. 15% 조정 올 거야. 다들 많은 거래 하면서도 그때 가면 나 살 거야.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그 안 맞던 차트가 마침내 말을 하는구나. 차트쟁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꺾일만한 빠지다가 오르든 오르다 빠지든 간에 꺾일만한 시점이 되면은 꼭 희한하게도 예. 거기에 합당한 뉴스가 나온다, 재료가 나온다, 지표가 나온다 이런 믿음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죠. 네. CNBC 보세요. 지금 뭔가 상황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는 그거죠.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들 떠나라고 즉각 이런 얘기고 여기서 바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8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사와 더불어서 오일 유가 얘기가 막 나옵니다. 네, CNBC는 네. 자 보시죠. 브렌트유인데 그럼 지난 작년에 이때 말이에요. 그때 9월달에 그때. 예. 아람코 정유 시설 피해 때 이거 뭐 복구되는데 몇 주가 걸리네 뭐 잘못하면 이거 100불 간에 익혔는데 하루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네. 그때 제일 컸던 이유는 즉각 그날 미국에서 전략 비축류 방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예 초기에 그냥 제압해버렸어요. 네. 그냥 이 재료 보고 그냥 유가 오른다 쪽으로 배팅했던 네. 선수들 아이씨 접어야겠네 하게끔 그래서 오히려 더 떨어지게 만드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응은 바로 또 기자들은 묻겠죠. 물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 없다. 그때하고 또 다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중국 골뱅 들겠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어쨌거나 원유 수입에 있어서는 제일 큰 수입처인데 이렇게 해서 뭐 유가가 오르면 미국산 셰일도 오를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과연 80불이 어딘가 했더니만 여기서 120개월 이평선이네요. 월간 차트에서 이 까만색이 120개월 이평선이니까 10년 평균치입니다. 현재. 뭐 거기까지를 지금 내다보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좀 튀긴 튈 것 같아요. 네, 네. 튀긴 튈 것 같고. 그런데 유가만 올랐어요.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하고 금만 올랐어요. 금은 오르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 네. 나머지 구리, 니켈 뭐 이런 것들이 비철금속이 빠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유가는 오르겠으나 나머지 구리나 이런 것들은 뭐다? 그거는 경기가 좋아야 오르는 것들인데 그거는 오히려 빠지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국채시장의 반응입니다.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1.95에서 계속 막히던 놈이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래갖고 그냥 못 올라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뭐 이런 패턴은 뭐 삼각형이 됐건 쐐기가 됐건 이런 식의 패턴은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다못해 이중 바닥이라도 확인해야 편안하게 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 미국 국채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달러도 보시면은 지금 이틀 연속 그동안 급락하고 있던 달러가 조금 올랐습니다. 단 달러인 환율만 빠졌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 오프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시장 반응은 저렇게 됐는데 문제는 저기 지난 3일 날 생각보다 강하더라 하는 거에 너무 믿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는 계속 살아 꿈틀거리는 뉴스입니다. 거기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지표가 안 좋아요. 지표가 예. ISM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그쪽 서비스업 지수를 봐야 되지만 미국 쪽은 제조업이 보잉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좋았고 전달보다도 안 좋게 나. 그러니까요. 그게 또 하나 또 여기 더 붙여진 것 같긴 했거든요. 그건 예. 좀 그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저 그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렇게 약간 반등 조짐을 보이던 ISM 제조업 지수 이번에 툭 떨어져서 47.2로 시장 예상치나 전달치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하 계속해서 연준 지역 연방은행에서 제시하는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라도 좋아야 증시 낙폭이 이렇게 좀 제한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올 한 해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가장 희망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근거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이런 네, 이름으로 네. 갖다 붙이는 즉 물가도 좀 살아나고 경제 성장도 경기도 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달러 약세야. 달러 약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 약세 제동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달러 약세가 제대로 되려면은 뭐 미국이 돈 풀어요 완화적이에요 이것도 이거지만 미국 경기보다 딴 데가 더 유로존이 더 좋아져요 하는 로직이 필요한 겁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오늘 밤 당장 중요한 게 독일 소매 판매 나오고 모레 수요일 날 뭐 공장 주문 나오고 목요일 날 산업 생산도 나오고 하는데 독일 쪽의 지표가 어떻게 좀 잘 나와줄 것인지 그리고 고용 지표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이제 경기 지표 예, 잘 보자는 말씀이세요.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씨 저희 우리나라 증시 자기, 금융시장 말씀해주셔서 같이 얘기해주세요. 예. 자기가 생각해보다 덜 빠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예. 좀 더 빠져줘야 내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빠져? 그럴 수도 자존심 있죠. 상하네 이러면서 한 번 더 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저히 이 상태에서 11월까지 어떻게 더 계속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긴 있었죠. 조금 뭐 네. 숏을 쳤는데 기대 수익률을 못 미쳤을 수도. 저도 진짜 그런 생각 조금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발언들이 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다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네,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국내 증시랑 국내 환율까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벌써 1170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네. 소장님. 예. 환율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 구간 이 노란색 음영 처리된 이 구간 1140에서 55 구간 여기까지 뚫고 내려갈지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120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내려오는 데는 당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국이 매도 개입을 많이 해줬어요. 매도 개입했던 당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1140, 11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환율을 또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는 당국이 원하는 것은 시장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서 결국 딱 1155 이번에 한번 볼만한 레벨에서 또 재료가 나와준 거죠. 이거는 어제까지 차트고 오늘도 지금 NDF시세는 사실상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낮았는데 지금 장이 열리니까 2원 정도 더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막 급등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외환당국이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는 우리 환율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눌러줬던 만큼 혹시나 많이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당국한테 있어요. 또 이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에 이렇게 환율 떨어지는 와중에 우리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이 빠진 게 아니고 이 와중에 거주자 외화예금은 6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고. 이러니 시장 포지션은 뭐다?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율이 위로 뛸 만한 상황 내지는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이미 시장이 무겁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가기에는 이 더 갈 수 있었던 환율을 이렇게 눌렀던 당국이 또 아래도 받칠 수 있으니까 환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 갭이 안 좋아요. 이때 이 갭으로 이렇게 했다가 라운딩 탑을 만들고 또 어제 갭이 나오는 거 오늘 갭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조정을 갖다가 바꿔가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짜리 조정으로 보고 급하게 무슨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설마 이게 장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뉴스의 흐름이나 지수나 주가의 레벨이나 그동안의 랠리의 어떤 피로도 이런 걸 갖다 감안한다면은 여기서 하루 이틀 빠졌다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는 좀 급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고점 대비 10%, 15%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급하게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봐야 될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